네, 이번에는 우리 한나 씨가 더 정보를 준비하셨죠?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딱 맞는 핫한 아이템을 준비해왔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하라는 그 단어를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수분을 채워주는 이걸 꼭 선택을 해서 골라야 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수분 있으면 바로 사놓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것은 마스크팩이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 중에서 가장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나가서 관리받기는 참 귀찮은 계절인데요.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그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스크팩인데요. 제가 아주 독특한 마스크팩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바로 요아인데요. 한쪽에는 태블릿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알약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달고 비타민 같기도 하고요. 이 태블릿을 물에 넣으면 뽀글뽀글 탄산이 나옵니다. 이 탄산을 이용해서 세수를 하는 건데요.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마스크팩을 하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죠. 색상마다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마스크팩은요, 비타민 세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가 있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네, 이건 아쿠아 세안제인데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 당김없이 촉촉한 보습감을 줍니다. 네, 세 번째 마스크팩의 갈색 태블릿 안에는요, 주름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름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갈색 태블릿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탄산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이 보이지 않을 만큼 녹으면 그때 세수하면 됩니다. 이 탄산버블이 모공 청소부터 각질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세안을 완료했습니다. 이 탄산수로 세안을 하면 피부 속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스크팩은 시트 또한 굉장히 특이한데요. 큐프라 원단이라고 합니다. 모카시에서 추출한 천연 셀룰로우스 원단이 바로 큐프라 원단인데요. 피부에 무해하다는 가장 엄격한 심사까지 거친 귀한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시트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에센스가 피부에 착 달라붙게 되죠. 그럼 제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니까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드디어 20분이 지났습니다. 떼어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마스크팩은 20분이 지나면 굉장히 바짝 마르는데 아직도 촉촉합니다. 네, 어때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좀 광채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데일리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이렇게 세안부터 피부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마스크팩으로 아침부터 뽀송뽀송한 피부 유지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양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이 제품 또 원래 이거 저 수분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수분 크림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마스크팩은 처음 봐요. 네, 이 마스크팩은 굉장히 특이한 게 네. 이렇게 태블릿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태블릿을 물에 넣으면 바로 탄산수로 변신을 하고요. 이 탄산수로 세수를 하는 동안 모공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뭐 모공 청소, 각질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하기에 가장 최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준비 단계군요. 네. 여기 좀 올라오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아, 발포 비타민처럼 네. 진짜 올라오네요. 그 뭐 연예인도 이렇게 탄산수로만 뭐 세수를 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접니다. 농담이고요. 알약도 종류가 다 다르네요. 여기 네. 노란색이에요. 여기 노란색? 종류가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건 비타민C와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딱 봐도 수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수분 태블릿, 그리고 이거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름 개선용 태블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 마스크팩 시트가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명주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피부로 수분을 더 많이 가져다 주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아이디어 발상이 좋은 그런 마스크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걸 이 제품의 장점을 플러스한다면 이전 팩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전처리가 없었잖아요. 크린징 외에는. 근데 크린징 이후에 탄산수로 다시 한번 크린징을 정리, 모공 정리를 하고 이 마스크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건 좀 다르고 독특하고 또 이 계절에 좀 더 뭔가 이렇게 클린하게 피부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제품보다 정말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쉽게 마스크팩 하나로 피부 관리 샵에 다녀온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마스크팩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 겨울철에는 진짜 딱 맞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갖고 오신 우리 양한나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